목소리 들리나요? 안녕하십니까? 남자 막공 끝나고 그 캐스팅 보드 이거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 요즘 상황 때문에 그 예전에 했었던 퇴근길이나 그런 게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막공 끝나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원우 형 장난치지 마시고요. 네, 막공 끝났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면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네, 그렇습니다. 웃는 남자는 하면 할수록 쉽지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야, 3600분? 엄청 많이 보시네. 아, 네, 뭐 제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다가 10시 좀 넘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운남 사연 글쎄요. 사연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 이거 엄청 커요 여러분. 이거 엄청 커요. 저거 들고 오느라 혼났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 음료수인데? 음료수 먹고 있어요. 그 당이 떨어져서 달달한 걸로. 아, 휴지 눈물 그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항상 제가 막공 때는 휴지로 눈물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 휴지 붙일 힘조차 안 남아 있었어요. 운동이요? 운동 그냥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조금씩 그냥 지금 이게 카메라가 밑에 돼 있어서 밑에 약간 커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큰데. 어, 이거 각도가 너무 이상하다. 공연하면서 항상 울죠. 그래서 눈이 붓죠. 프로필 가발이랑 공연 가발이랑 달라요. 에, 이거 캐스팅 보드에 붙였던 건데 제가 공연을 28번을 했으니까 28번 붙었던 거. 이거 엄청 커요. 이거를 집에 사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누가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 프로필이랑 공연이랑 이제 많이 다르죠. 어? 임다연? 지금 이제 슬슬 인터미션이겠구나. 나중에 이거는 이제 나눔 해야 되겠다. 만남의 장이네.
아, 지금 인터미션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배우님들 너무 많이 오시네. 감사합니다. 진짜 만남의 장인데? 어, 사실 그 웃는 남자가 되게 동화 같잖아요.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다고. 뭐 분남에서 집을 어떻게 사? 말도 안 되죠. 어, 인선이 우리 시카네다. 네, 취업 잘 하시고요. 아, 그 얘기 하나 말하는데, 운남은 어른들 위한 동화 같아요. 어른들 위한 동화고, 참. 뭐, 웃는 남자 초반에 극중국 같은 거 보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사실. 막, 다 큰 어른들이 막 칼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는데, 그 참, 그런 순수함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작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슬픈 작품이고, 집을 어떻게 사요? 저 자가 없어요. 집을 어떻게 사요? 집값이 얼만데? 잔혹동화. 아, 웃는 맞아요. 그 작년 연말인가 제가 부산에서 라이브 하면서 웃는 남자 해요? 그랬는데 예, 네, 했어요. 했습니다. 라방 저장이요? 이거 제가 오랜만에 해서 저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이게 제 그 인스타에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데. 그 눈을 떠를 불러달라고요? 아, 그 눈을 떠. 아까 전에 부르고 와가지고 사실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4,000분이 넘었네. 웃는 남자로 사행시를 해달라. 웃는 남자. 웃. 웃는 남자는 는 남. 남자라면 꼭 한번 해봐야 될 공연입니다. 자. 자, 이제 시작이야. 아무튼 저 그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오늘 뮤지컬 웃는 남자 막공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공 인사 겸 그 또 못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윤일 떠 아니고 그 눈을 떱니다. 가카에서요? 가카에서요 재밌죠.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 되게 진짜 그대로 잠들고 싶은데 잠들면 큰일 나니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진짜 잠들면 어떨까. 네, 집에 와서 금방 후딱 그 뭐 하나 간단하게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집입니다. 자가 아니고 전세. 깡인만의 특별한 쾌석이 있나요? 왜 어두워지냐? 어, 됐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초연도 하고 초연도하고 이제 재연도 하다 보니까 그 인플랜이 어떤 캐릭터인지는 그 제 안에 있고 3연에는 그 사실 그 방대한 그 양을 이 3시간이라는 뮤지컬 안에 녹여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그 보시는 분들이 관객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집중이 되게,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면 졸리거든요. 네, 그래서 공전 때 PB 손짓으로 불러서 대화 넘겨주는 거 강인만의 디테일. 아니요, 그건 그냥 그 디렉션입니다. 네, 목도 많이 잠기고 눈도 침침하고 지금. 제 공연 티켓팅이요? 네, 해봤어요. 이번에 티켓팅에서 또 친구들 보여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좋은 자리는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오셨는데 그 1층 완전 사이드 뒤쪽에, 그걸 미리미리 알려주면 저도 해봤을 텐데, 앞자리는 저는 뭐 넘보지도 못하고. 네, 차기작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네. 세종을 못 떠났다고요? 아, 세종 로비에 그 노래 나오잖아요. 효신이 형 이제 저녁 공연 지금 하고 계신데. 귀가 정화되는 기분. 효신이 형 노래 들으면. 외사스는 아직 연습 안 들어갔습니다. 우르수스가 하는 성대모사는 녹음이고요. 웃는 놈 넘버에서 흰 눈자 눈 흰자만 보이게 하시는 거 TV 아니 그냥 그건 TV 없지 않을까요? 그게? 아 이거 저기 이게 그건데 그 미숫가루? 맞아요. 효신이 형은 이제 초연 때 같이 했었고, 이번에 또 은퇴형이 들어와서 밀양박 이 세 명이 같이 했는데, 초연할 때는 사실 효신이 형은 너무 이제 어려운 존재니까 엄청 형이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냥 항상 예의 바르게 그냥 인사하고, 뭐 저 낙공 끝나고 형 저녁 공연 오시면은 뭐 인사드리고 가고 딱 이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어떤 마음의 거리가 조금 좁혀져서 형이랑도 뭐 얘기 많이 하고, 은퇴형은 또 모차르트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형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진짜로. 효신이 형은 초연 때도 느꼈지만 너무 이 약간 천상계? 약간 너무 잘하시고, 은퇴형은 이제 모차르트 때 느꼈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면서 대사도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그런 노력들이 진짜 너무 많이 배웠죠. 그래서 예, 제가 한참 막내입니다. 형들보다 저 8살 어린데, 제가 34인데 형들 42인가? 신체 나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형들 힘들다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너 아직 어린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회식 없습니다. 병철이 빡빡빡 진짜 빡빡. 고독방 들어오셨을 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차기작 스포이도? 응? 그거 이미 나와 있지 않았나요? 막내가 더 익숙하죠. 그 운남 분장 지우는데 1분? 그냥 빡빡빡빡 닦으면 됩니다.
내일은 저 뭐지 그 세스코를 한번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지난번에 세스코 막 벌레가 막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옷 있는데 조그만한 그 존벌레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 태어나 처음 봤는데 그런 게 나오길래 세스코 그 아저씨 불러가지고 그냥 박멸시키려고요. 네. 이발했습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군대 가려고. 미라클라스는 또 뭐 합니다. 9월에 참 예뻐요를 불러달라고 갑자기? 참 예뻐요가 왜 나와요 갑자기? 아니요 몸 안 긁고 이거 물 묻어가지고 이거 옷을 닦고 있는데. 외사스 뭐 좀 있으면 바로 연습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아 배어드 뮤지컬 내가 저기 승대형이랑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데이빗 더리모 승대형 재밌었어요. 배어 이후로 승대형 처음 만나가지고. 대기실에서 목 풀 때 참 예뻐요를 부른다고? 불렀었나? 아 영숙 누나 그랬다고요? 그냥 이것저것 다 부르는데? 배어드 뮤지컬 기치 외사스 미리 보기요. 저 외사스 몰라요 사실. 비극 로맨스가 끌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하는데. 아 킹키 보러 가야죠. 킹키 부츠 오구오구 애드립인 것 같은데. 엘리자베 지금 이제 곧 하잖아요. 단코는 모르겠네요. 제일 하고 싶은 극? 뭐 딱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극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칼싸움 할 때 안 무섭고 분장 시간이 제일 긴 공연이 웃는 남자죠. 공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되게 에너지 소모가 큰 공연이면 살도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저는. 그냥 18살 연하웃 저만 눈화장이 진한 이유. 아 저만 극장에서 분장을 봤거든요. 그 형들은 이제 다니는 샵이 있어가지고 샵에서 이제 분장이랑 다 그 이쁘게 하고 오시고 저는 그냥 극장 가서 그냥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형들은 생머리인데 저는 이제 가발 쓰잖아요. 노래 잘하는 법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노래는 그냥 부르고 잘 녹음해서 들으면서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요? 머리 길러볼 생각. 내가 어머니의 거울이면 좋겠어. 저 지금 태닝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지금 다시 색이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덜하는데. 배우님 24살 차이 가능한 24살이면 10살이잖아 장난하나 진짜
아, 오페라 글라스. 그 무대에서 이렇게 극 중에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그 반짝이는 게 두 개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데 보면 그 반짝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래서 신기해요. 잘 보여요. 머리 길러볼 생각 있냐고요? 머리? 근데 조금 길면 제가 답답해서 잘라버려가지고. 네. 아, 외사스 개막날이 수능날이다. 수능 보고 와야 되겠다. 맞아요. 이 공연하다 보면 저기 눈 잘 마주쳐요. 그 저 글라스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오페라 글라스 쓰고 계신 분들 이제 렌즈 딱 보면은 눈이 마주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운남 공연 썰 풀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애기들, 애기들이 저 많이 이뻐해졌죠. 제가 이뻐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번에 아역들이 굉장히 좀 잘 해줘가지고, 이번에도 친해졌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친구를 맺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형이죠, 형. 형인데, 그래도 좀 친구처럼 대하려고 전 많이 노력을 하죠. 왜 그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친구처럼 하느냐? 사실 됐다. 아니 전화 와가지고 바로 끊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애들. 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더 똑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애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행기 모드? 글쎄요? 누가 라이브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심옥이도 얼마 전에 보고. 네. 그린플랜 목도리 버건디죠, 버건디. 그렇죠. 킹키 부츠랑도 어떤 이 연관성이 있고. 네, 9월 중순부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연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이트는 아니고 심옥이 그냥 집에 데려다 주고. 잠시만요. 아니요. 전화 아니고. 진정하시고. 네. 연습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뭐 가만히 있어야죠. 죄송해요. 끊겨서. 우리 집 그 나 5G인데. 제일 해 보고 싶은 배역이요? 그린플랜? 아닙니다. 무슨 방부제 미모예요, 저. 지금
하루하루 우리는 이제 그 세포 분열로 인해서 이렇게 늙어가는데, 공연 끝나면 저는 밥 먹고 그냥 요즘에는 가끔 운동도 하고 뭐 컴퓨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뮤지컬 웃는 남자 막공을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를 롤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다이아몬드라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나이가 들면 우루수수를 할 수도 있죠. 운남은 진짜 근데 너무 힘든 그게, 그 날마다 다른데, 어떤 날은 뭐 공연장이 습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힘든 건지, 땀을 정말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와 이거는 두 번 다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좀 덜 힘든 날도 있고, 현욱이 형? 현욱이 형 칼바람 형은 그냥 칼바람 잘하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집에서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 먹고 오늘도 쉽지 않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제 일인데. 열심히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는 거죠. 저 조이시티 가끔 가는데, 셰리다, 셰리. 셰리 하이. 그 헤이디스타운 저기 미국 오리지널 그 무대 감독. 맞짱 번개 가자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 라면 먹고, 뭐 그 라면은 조금 뭔가 집에서 혼자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라면이 영양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하이 셰리. 대안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라고 이제 가사를 제가 바꿔 부른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가사를 까먹은 거죠. 까먹은 건데 그냥 튀어나왔어요, 그 단어가. 그리고 부르고 나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애드립은 저는 잘 못하죠. 애드립 같은 건 별로 잘 못합니다. 맞짱 조개 아닌데. 웃는 날 끝났습니다. 김수아 씨 장난합니까? 그쵸? 까먹은 거겠죠. 맞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낮 2시 반에 제 막공이었어요. 이게 아마 뭐 어쩌다가 이렇게 추가된 어떤 날일 텐데, 이렇게 또 월요일 낮에 막공을 하는 것도 신기했고. 상민 씨 하이. 아 이거 그
제 저기 네 캐스팅보드 받아왔어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트렁크에 실어서 왔습니다. 이거 그 나중에 뿌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자 수능을 기다리는 재수생과 아 수능 항상 매년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매년 이렇게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 없더라도 그 당시 생각했을 때 나쁜 결과라도 그게 결국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그렇게 돼요. 이걸 직거래 해달라고요? 아 이건 직거래 해야죠. 이거는 어디 안 들어가지. 그 아니 택배랑 웃을 때랑 아닐 때랑 인상이 엄청 다르세요. 네 맞아요. 안 웃으면 경수 형이 버릇 없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소리는 유소리 배우 24살 저 10살 차인데 진짜 너무 잘 맞춰주고 누나 같았어요. 항상 맨날 이 방에서 대본 보고 끄적이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참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아 오늘 연차 쓰고 보러 와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실 모레일 낮이라서 막공이긴 하지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진짜 소중한 시간 그리고 네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유림 후배 아 이제 누나라고 유림 누나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경수 배우님한테 입덕했다고요? 경수 형은 뭐 딱 보면 무대를 보면 그냥 입덕하게 되죠. 사실 너무나 능력이 좋은 배우고 그리고 인성도 좋고 네. 몇 분 했지? 30 한 40분 정도에 이렇게 제가 끊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성균관대 입시 본다고요? 성균관대? 파이팅입니다. 아이 범죄 형님 감사합니다. 글쎄요 팜트리 모르겠네요. 그거 보러 갈 수 있을지 시간이 될지. 제 시간은 가질 필요가 없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다 보이죠? 다 읽고 있는데. 배우님 저랑 같은 학교에요. 성대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외사스 프로필 아 그거 구해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캐스팅 모드 사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제일 낫지 않나? 감사합니다. 미라클라스 팬 화이팅. 네 인스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윗한 거 아시냐고요? 아니요 저는 스윗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데. 김연아는 만나 김연아 씨 예전에 초연할 땐가 그
웃는 남자 보러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은희 하이. 아, 아역배우랑 사진 찍을 때 저 가발망 쓰고 있으니까 이 그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서 친구끼리 얘기하네. 이서빈 왜 여기 있어? 나 학원에 같이 있어. 지금 학원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지금 수업해야지. 체리봉봉 해달라고요? 아 정말. 체리봉봉 이런 거 이런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이런 데서 못 하죠. 누가 이렇게 큰 형님들이 시키면 하는데. 이거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 그 지인들 보잖아요. 저 진짜 뭐 별거 안 했는데 라이브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막 카톡 뭐 DM 이런 걸로 막 뭐 적당히 해라 막 캡처해가지고 막 아 그 고난과 역경들을 아세요? 살구송? 그 뭐요? 아니 저 모를래요. 어? 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아 운남 초연 때 저희 무술 감독 하셨던 감독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오늘 웃는 남자 사면 끝냈습니다 감독님. 세 번째 2018년에 뵙고 못 뵀으니까 너무 오래됐네요. 팬들을 위해 견디. 예, 감독님 건강하십시오. 잘 지내시죠. 은성이가 살구를 했다고요? 아, 덕원고. 아버지가 덕원고 나오셨구나. 덕원고 저기 저쪽에 있을 때, 황금동에 있을 때.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덕분에 아직도 칼싸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군대서를 불어달라고요? 강아지 키우고 싶죠. 제가 근데 혼자 사니까 못 키우죠. 저 나갈 때, 일 갈 때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키우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거는 그러면 키우면 안 돼요. 내년에 오페라 유일한 크리스틴으로 지금 합류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황금동, 황금동 옛날 이름이 황천동이었는데. 강아지 유치원이 있대요. 강아지 유치원 보낼 만큼 여유는 안 돼가지고. 태화영 하이. 예, 내년 크리스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브로. 제가 오디션 보죠. 그, 안 보는 것도 있는데, 뭐, 하데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고, 제리형 팬덤에, 나 크리스틴. 아, 수승구의 연, 아, 맞아. 나, 저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연기학원이 대구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을걸요? 대구에도 연기학원? 머리 잘라서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거의 뭐 지금 네. 어제 제대한 사람 같은데 저 우영우는 못 봤습니다.
보자. 40분, 어이구, 40분 했네.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 감사합니다, 선배님. 대구에 연기하고 많고, 서울에서 많고, 뭐, 곳곳에 다 있죠. 일본어 좀 많이 달라고요? 일본어 뭐, 할 줄 아는 게 사실 몇 개 없는데. 니혼고와 데키마세. 네. 환혼? 환혼이 저기 민현이 나온 건가? 아유. 안 늙는다니. 늙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오늘 공연하고 한 두 달 늙은 것 같은데. 요즘 보고 싶은 공연? 뭐 킹키? 경수형 롤라 궁금하지. 연기하다가 사투리 나온 적 옛날에는 많았을걸요? 뭐 학교 다닐 때? 수빈이랑 이번에 기억나는 썰이 있냐고. 수빈이랑 공연 자체가 많이 없어서 별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저 이사 안 했는데요. 이사 안 했고 그냥 저기 빌라 살고 전세고 언젠가 큰 꿈을 안고 나만의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기 변두리에 저 이제 서울 너무 비싸니까 변두리에 쭉 나가가지고 그냥 공터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지. 고맙다 지훈아. 집 말고 나 됐어. 못 봤어요. 내가 볼라 했는데. 박효신 배우와 친하신가요? 효신이 형, 초현보다 훨씬 더 친해졌습니다. 은태 형이랑도 친해지고, 준모 형이랑도 친해지고, 영기 형님이랑도 친해지고, 핸드폰 아이폰 쓰고 있고, 피아노는 빨래 때는 아니고. 운남 한 번 더 하고 자가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운남 한다고 자가가 어떻게 생깁니까? 약속 나가셨으면 약속 그 하세요. 지금 이거 나가시고. 요즘 자주 듣는 음악? 얼마 전에 제가 그 인스타에서 봤나? 그 있잖아요. 그 뭐지? 놀면 뭐하니? 거기 나온 건가? 그 여자분들 이렇게 몇 분 나와서 뭐 권진아 씨도 계셨고 뭐 몇 분 나와서 그 노래. 지훈아 헬스 가야지. 라이브 볼까? 헬스 갈까? 헬스 가야지. 헬스. MD에서 사면 그 수익이 모두 배우는 게 들어가네. MD랑 전혀 무슨 소리야. 맞아, WSG 워너비. 보고 싶었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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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진아님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
MD 이쁜가요? 엽서. 아, 엽서는 뭐 이런 톤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저랑. 아이고, 형님. 준모 형. 준모 형. 미세스 다우파예요. 영화 벤자민 버튼 보십시오. 예능? 예능을 뭐 나가서 할 얘기가 있나요, 제가? 재미도 없는데, 저는. 아, 대표님도 오셨구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미세스 다우파이어 봐야죠.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무조건 준모 형이 그 분장을 하고 있는 걸 본 순간 저건 무조건 보러 가야 된다. 금쪽이라는 편? 금쪽이가 뭐야? 제 얼굴이 재밌다고요? 저는 가끔 거울 보면 웃겨요. 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최근에 보신 영화요? 최근에 본 거? 벤자민 버튼. 벤자민 버튼 지금 그냥 뭐 넷플릭스 보다가 그냥 틀어놨는데. 디에반 오면 배우님이 꼭 오셨으면. 디에반 앤슨도 사실 그거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저는 이제 못하죠. 디에반은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인가? 아니요. 혀가 군대 간다. 탑건 봤죠? 고등학생 역할 평생에. 아이, 조금 뭐 젊어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34세면 뭐 어리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생이랑 갭이 너무 나지 않나. 아니요, 한 살 못 봤습니다. 지금 나이에 못하는 건 키즈 모델 뿐. 고등학생 역 가능하십니다. 어? 크리스찬 베일 닮았다고 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메리칸 사이코? 아, 네, 이제 슬슬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시 돌려드릴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하면 뭐, 그치. 아, 은성이 동생이잖아요, 저보다. 광호 형 너무 동안이잖아요. 광호 형 진짜 동안이지. 배어할 때 얼굴 보면은 지금이랑 진짜 많이 달라요. 와, 내가 저때 어렸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 글쎄. 내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강연이 사투리 나오는데? 그래? 그랬어? 시계 보기 금지? 아, 시계? 아, 이거. 이게 시계가 아니라 그 라이브 방송 누르면 49분 17초 18초. 오케이. 오!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글쎄요. 17살인데 결혼해주세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요? 이거, 그, 바 잡고 이렇게 당기세요. 올라가세요, 이거. 처음 하면 이제 하나도 힘든데,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등이 이제
가실 거야. 웃는 남자에서 가장 숨찬 씬. 내가 진짜 이거는 그 극중국 하고 나잖아요. 극중국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옥 같은 세상 고통받는 이들 눈물을 걷어줄 그거 부를 때 진짜 이 막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은근히 극중국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호흡을 잡고 계속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다녀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연설까지 하고 나오면 궁전 직전에 옆에서 저는 산소 이거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마셔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궁전 부를 때도 초반에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거를 편하게 잘 못 불러요. 거기가 왔다 갔다가 많으면은 진짜 호흡을 좀 잡고 불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선 힘들어요. 눈곽이 호강시킬 궁전 너무 편한데 이게 거기서 막 움직였다가 또 하면 이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두고 봐. 너라면 스타가 될 거야. 널 위해 흐르는 음악에 춤추자 영원한 꿈속에. 이것도 되게 편한 건데 거기서 하면은 그리고 칼싸움 하는 거. 칼싸움 하고 나서 옷 갈아입으러 이제 상원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칼싸움 하고 나가면은 그때 또 막 거의 죽을라 그러죠. 해외 진출이요? 아니요, 저 그냥 한국에 살게요. 영어도 못하는데 가슴 뭐예요? 아, 불꽃. 아, 오늘 불꽃 나온 거 봤어요, 나도. 고3 공부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공부해야 돼. 눈 아니야. 나 지금 그 공연하고 와서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수분도 많이 빠지고 콧물 눈물 막 다 빠지고 그래서 사실 힘든 상황이죠. 지금 눈도 엄청 막 촉촉하고 그 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도 지금 되게 부어 있어요. 비강 쪽도. 은태형, 은태형 스윗가이. 은태형 너무 스윗가이라, 써스윗가이라서 제가 어쩌다가 커피를 두 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뭐 아무나 줄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형 드세요? 너무 고맙다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저 공연할 때 형이 커피를 또 사다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공연 전에 또 연락 와가지고 화이팅 한다고 또 이렇게 맞고 화이팅 한다고 또 하고 되게 스윗 다 좋은데요. 아니요, 라만 끝나고 잠깐 저 그 뭐 받으러 가야 돼요. 아는 형한테 약속 있어가지고. 아 시원아 운동 안 갔구나. 운동 내가 가게 해줄게. 잠깐만. 54분이니까 딱 1시간에서 끝내야 되겠다. 온열 안 돼 같은 거. 아 그 답답해서 잘 못해요. 해봤는데. 당근? 이거 당근 할 거야 이거? 당근! 감사합니다. 예, 보민이 형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조이씨 뒤에 뿌려야지. 아니 나 술 안 마셨고 성호야 나 지금 그 웃는 남자 막콩 끝나고 그
보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있는 거야. 굉장히 제정신이고 맨정신이야. 아니 이거 하라기 때문에 뭔가 추첨하는 그런 거. 무대 비하인드 썰. 아 멋있지. 운남 매일 떨리고. 아 잠깐만 그 무대 비하인드 썰 어떤 게 있지? 아 그 운남 제일 마지막 장면 그 대하가 죽고 나서 대하를 이렇게 예전에는 대하를 이렇게 안고 직접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그 이 바꿨어요. 그게 왜냐면 들리는 대하도 불편하고 드는 구인플랜도 너무 불편하고 그 상태로 뒤로 가서 또 와이어를 차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갈 때는 네 아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아 티 났다고요? 자 4분 남았군. 호박? 아 여기 호박을 던진다고? 오늘 막공 끝나고 기분 뭐 시원섭섭했죠. 아쉽기도 하고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금방이라는 게 오늘 또 느꼈고. 근데 참 그렇잖아요. 어떤 일,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지나가면 시간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써 이게 다 지나가 버렸구나. 시간 정말 빠르다 하는데 잘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들을 잘 되짚어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구나. 빠른 시간은 아니었구나. 단지 우리의 그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감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저 INTP입니다. 딤프 뽀갈 영상. 아 제가 이렇게 한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바로 핸드폰 껐어요. 아, 네, 그, 맞아. 공연, 이, 그, 홍조가 생겨가지고, 얼굴에, 예.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 홍조는 잘 없었는데. 에휴. 아, 오! 1분 55초 남은, 오, 1시간, 아, 이게 딱, 얘가 알아서 하는구나, 이거를. 네, 마지막 캡처 타임. 인프피 감성적이신 분이구나. 홍조 빼는 데는 체리 봉봉이 좋대요. 근데 INTP가 더 T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것 같은데 반반인가? 아 홍조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조 생긴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힘들어요. 캡처 타임. 화이팅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그 내 지인분들은 그 적당히 그 놀리고 어쨌든 나 저기